지금까지 뭐랄까요? 에너지 전환이 뭐냐라는 좀 개념적 논의 이런 것들을 좀 했고, 시나리오가 뭐냐 이런 것도 개념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사례를 가지고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먼저 한번 좀몇 가지 보고, 국내에서 있었던 국내 사례 보고, 국내 사례에서도 지역에서 했던 사례들 보고 하는 식으로 좀 나갈까 합니다. 처음부터 뭔가 빽빽하네요. 영국 얘기인데요. 영국이 2009년도인가에 그 기후변화 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그이 온실가스를 80% 90년 대비 80%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아주 좀 과감하고 좀 도전적인 걸 했어요. 목표를 법령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뭐한 5년짜리 이런 거뭐또 계획 세울 수 있겠지만, 2050년까지면 한 40년, 그 당시 입장에서 40년 미래를 목표를 세우고서 가야 되니까 무슨 일일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정부가 하기도 하고 연구소가 하기도 하고 여러 대학도 하기도 했는데, 그중에 하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나리오에서 하고자 하는 특징은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그 에너지 시스템을 그 변화시키는데 누가 주도해야지 좋은가를 한번 정해보자는 겁니다. 영국은 상당히 전력 시스템만 보면 민영화되어 있는 데예요. 원래는 국유화 돼 있었다가, 하도 소위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네. 신자유주의라는 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하나는 어쨌든 기존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들을, 국유기업 혹은 공기업들을 다 민간들한테 분할해서 민영화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더 에너지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 했는데, 영국이 잘못했거든요. 가장 틀렸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가격은 막 올라가고 전기 공급은 단절, 저기 정전 오고 막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는 또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안 하고 막 이런 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과 좀 다른 방식의 또 문제점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에너지 시스템에 가까운데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그게 됩니다. 국가가 중심으로 하느냐, 우리나라는 그러죠. 그죠? 국가가 한전이 중심으로 하는 이런 거고, 민간 기업이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혹은 사실은 그 사례는 아주 뭐잘 찾기는 어렵지만은, 아직 넓게 퍼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런 그 에너지 시스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 누가 주도하느냐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2050년에 과연 누가 중심적인 그 행위자가 되는 에너지 시스템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맞춰서 짰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하나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시장이 중심되는 어떤 시나리오, 그리고 중앙조정, 국가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이름을 재밌게 줬습니다. 사우전 플라워즈라고 해서, 시나리오 이름이 멋있죠. 뒤에 들어가면 더 멋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느낌이 오시죠? 수천송이의 장미, 뭔가 이런 그 시나리오를 했는데,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장 주도하는 시나리오는 보면 계속 에너지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흑백이라 잘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예컨대 이건가? 이게 핵발전소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뭐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어려운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 CCS라고 들어보셨어요? CCS. 영어로 카본 캡처 스토리지 이런 건데, 탄소 포집 저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탄소 나온 얘기 나오니까 뭔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뭘까요? 예를 들면 발전소, 석탄 발전소나 그 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는 떼면 어쨌든 이산탄소 나오잖아요. 그죠? 기후변화 야기하는 온실가스.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어딘가 묻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이산탄소 온실가스 내는 거라 하니까 공학적으로 하는 거죠.
빼긴 때도 그 나오는 이산탄소 딱 포집해서 어딘가 묻거나 심지어는 우주 밖으로 쏘자 뭐 이제 이쯤 되니까 조금 SF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한데 실제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이 CCS라는 기술이라는 게 상용화된 것이 없어요. 다 실증 사업하고 있는 건데 미래 이거에 그 기대를 거는 겁니다. 석탄 발전소를 지금처럼 사용하고 싶고 그런데 사용하면 문제라고 하니 CCS 기술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앞으로 사용해보자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지금 우리 실증 사업하고 있는 게 있어. 이게 잘 되면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요 부분입니다. 즉 어떤 걸 아이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약하자면 에너지 수요는 어쨌든 계속 늘고 시장이 중심이니까 그런 거지 있겠죠. 발전사나 전력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팔아야지 벌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업이 그거잖아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전기를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력을 많이 쓰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제품도 막 부추길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그렇게 하고 많이 파니까 그중에 근데 그 방식을 기존에 있었던 핵발전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기존의 발전 기술을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니까 CCS라든지 몇 가지 기술을 합쳐가지고 하겠다 하는 게이 시장이 주도하는 그 시나리오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다음은 국가가 하는 건 뭐냐? 국가는 야 전기는 계속 그렇게 쓰면 안될것 같아. 전기 효율화도 시키고 뭐뭐 해가지고 하자 하고 해서 전기 이 수요 증가는 가능한 좀 뭐랄까 억제랄까요?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하고 근데 접근 방식은 좀 비슷하죠. 핵발전소는 더 커졌고 CCS 기술 이용하는 것들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전체 그런 분위기로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도 좀 하긴 하지만은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 개량해서 쓰는 것들이 된 거죠. 이런 시나리오도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천성이 이장님. 뭐 정체 상태거나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효율을 대단히 높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중심이 돼가지고 막 논리 여기 자기들도 줄이고 기업이나 이런 데도 줄이도록 막 압박을 가하고 해가지고 줄이도록 하고 가능하면 핵발전소나 CCS 이런 것들은 뭐 이용은 뭐 여기 일부 한다라고 여기는 돼 있는데 이렇게 비중은 크지 않게 하고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 지금 재생에너지를 훨씬 늘리는 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각각이 맞느냐 틀리냐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뽑아서 한 건데, 그러면 정부가 한다고 꼭 늘어나고 뭐 기업이 한다고 늘어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근데 볼때 그럴듯하면 돼요. 기업이 하면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수요가. 일명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들은 많이 팔아야 되니까 줄이려고 하는 동기가 별로 없지 않을까?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이에 말하는 건 저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해보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우리한테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라는 걸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그랬더니 소비량은 정부 주도가 계속 높고 가장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혹시 저기 뭐야 전체 낮아지긴 하지만은 이 수천송이 장미 시나리오가 더 낫고 하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 혹시 있다라면 우리는 뭘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토론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게 저기 우리한테 바람직한 시나리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음속에 결정을 좀 하셨나요? 이거 1번 시나리오인데 1번도 비슷하게 온실가스를 얼마큼 감축하느냐. 이것도 2050년까지일 거고요. 그리고 이게 90년 대비 한 상당히 또 목표를 낮췄습니다. 근데 그림이 잘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여기 그림도 제시했어요. 두 가지 큰 대별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이런 시나리오는 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전 세계의 그 시나리오에서도 거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구분입니다. 하나는 어떤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도시 같은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아마 이거는 비행기.
전기도 보이고 태양광도 보이고 도시 자동차도 좀 있고요. 반대는 어떠죠? 강도 보이고 시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도시가 아닌 뭐 농촌 뭐 이런 지역처럼 상당히 좀 자연화돼 있고 배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쪽 시나리오를 도라이몽 시나리오라고 이름을 짰습니다. 여기 익숙하시죠, 도라이몽. 네네. 그리고 사츠키 메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네이유 토토로 거기 나오는 그 이 남매 이름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만으로도 뭔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두 시나리오가 갖는 차이 같은 거? 아닌가요? 오늘 돌아가서 그두 만화야만 보십시오. 그러면 네, 한쪽은 상당히 기술 중심적이고요. 도시, 개인화된 생활, 그리고 상당히 기술, 그리고 중앙 집중화된 방식, 그리고 뭐 편안함, 그 안락함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인데 반면에 여기는 좀 천천히 자연지향적인 그리고 분산화된 공동체주의 그리고 뭐 자립 그 예, 그리고 뭐 자기 그러니까 지역에 생산해 지역에 쓰자 뭐 사회적 가치를 더어좀 중심에 한다 이런 쪽입니다. 이게 꼭 대립돼야 되는지는 또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두 개를 대립시켜 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나리오 이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보시면 그 온실가스를 상당히 낮추죠. 뭐 41% 낮추고 27% 낮추고 더낮 이쪽이 더 낮긴 하지만은 그 거의 비슷한 결과를 도달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라는 측면만 보면 근데 같은 목표를 도달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가 될 거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던 방식으로 거의 살되 온실가스를 줄이고 뭐 재생에너지 늘리고 이런 방식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조금 삶의 방식도 완전 좀 변화시키면서 다른 사회를 만들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사회 중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가야 될까? 이런 질문도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것도 2050년일 텐데 우리 2050년이면 한 32, 3년 남았겠죠? 네. 다 그때 계시겠죠? 네. 계실 겁니다, 그죠? 네. 아,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좀 순간 이렇게 먼지먼지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이 그때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에너지 문제만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회를 살고 싶은 거냐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겠죠. 조금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라고 같은 들어오면 독일 얘기를 한번 우리 독일 많이 배웠던 얘기하니까요. 독일은 그 정말 아주 공격적인 그 에너지 전환을 하는 실제로 그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시면 2008년 기준에서 2008년에 100이라고 하면 2050년에 전력 소비량을 75로 낮추는 겁니다. 1인당이 아니라 총량을 인구수가 막 많이 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25%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쯤에 2050년에 독일이 갑자기 막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하면 촛불 켜고 살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회와 무관한 어쨌든 지금처럼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삶일 텐데 불구하고 전력량 자체를 25%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2050년에.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중간중간에 지표를 보면요. 총에너지만 보면 더 놀랍습니다. 50%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왕 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50%를 쓰면 우리는 버스도 못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회가 유지가 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해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타겟 중에 하나가, 예, 건물이겠네요. 건물이 100이라면 2050년은 20%만 쓰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 단열, 채광. 사실은 에너지를 가장 아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분야가 건물 분야예요. 요즘 패시브 하우스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죠? 그 외에도 사실은 교통 분야 여러 분야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통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도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 또한 얘기 시작하면 논쟁적 얘기일 텐데, 요즘 여러분들 집 주위에 소위 이 소매점들 별로 많이 없어졌죠. 대형마트, 차 끌고 대형마트 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만큼 사가지고 오죠. 근데 예전에 그런 시스템이 됐다면, 물론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교통량이 안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온 이것들을 신선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도 나옵니다. 냉장고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이 냉장고를 유지하니까 전력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방식의 삶의 그러니까 뭐 소비 문화나 이런 것이 바뀐다면 아마 교통량이나 집에 쓰는 그 전력 양치가 상당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죽었다깨라도 안 돼요. 안된 이유들이 널리고 널리적이죠. 도시계획부터 시작해 뭐그이 뭐야 맞벌이 부부의 여러 얘기부터 여러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값 뭐야 도시 경제에서 땅값 올라가니까 소위 구멍가게라 불리는 예전에 그랬더니 이런 데가 버틸 수 없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대형 마트와의 관계 때문에 죽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 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시스템이 가는 건데 바꿀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바꾼다면 그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꿀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독일이 정확히 그걸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은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통 자체도 보통 교통 수요 줄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자동차 쓰면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쓰는 게 휘발유 자동차 쓰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안 내고 뭐 이런 얘기 계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전기를 어디서 하느냐. 그 얘기 또 당연히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동을 안 하면 되지. 근데 제 얘기가 딴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동네 구멍가게 사면 이동량이 안 생기는데 대형마트 생기면 이동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흔히 이제 가끔씩 들었는데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저희 강남에 가시면 아파트 등에 막 빌딩 많잖아요, 그렇죠? 그 빌딩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어디서 올까요? 네, 용역 저기겠죠. 네, 맞습니다. 운분의 현답입니다. 어디서 사신 분들이 올까요? 그죠? 강남 안에 사신 분들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않을 겁니다. 대개의 경우에 성남 같은 데 오십니다. 교통량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직주근접이라는 도시계획의 원칙이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를 가깝게 둔다. 왜? 교통이 안 생기는 뿐만 아니라 그래야지 생활이 평안해지거든요. 뭐애 맡기는데 저쪽 갔다가 여기 갔다 막 완전 난리 치고 다니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 생기면 그 직장 맞춰서 주거지도 이동하고 뭐 등등 하면 좋겠는데 한국은 잘안 되는 시스템이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시계획과 이런 게 생기고 예를 들면 그 임대주택 같은 게 곳곳에 생기고 서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 땅값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교통량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죠? 제 분석은 틀리진 않죠.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아마 한국 사회는 혁명이 일어나겠지만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은 꿈쩍도 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30년 후에도 이 시스템 계속 유지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게 우리 삶에 정말 좋은 방식이란다면 아마도 에너지도 줄일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몽상가예요. 그런데 이런 몽상이 사실은 이런 데는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수성 분야도 건물이나 교통보다는 이게 뭐 보다는 많이 줄어도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온실가스 당연히 많이 줄고요.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고 백캐스팅 하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우리 역으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에너지 수요 줄이고 그 재생이 높이겠다는 거고요. 영국 이제부터는 조금 기초 단위로 가보는데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쪽 영국의 서 남쪽에 가장 남도 큰 도시라고 하는데 인구도 얼마 이거 40만이라고 하셨죠. 거의 같은 인구수인 것 같아요. 인구 이게 강가를 끼고 있는 데인데 여기서도 2050년까지 80%의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소위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는 걸 잡은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를 전문가한테 당연히 전문가 도움 되겠지만은 전문가한테만 맡긴 게 아니라 여러 한 140명 정도를 모아놓고 인터뷰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서 그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그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근데 몇 가지 볼수 있는 게 하늘에 비행기 있고 배 있고 뭔가 높은 건물들이 있고 여기 높은 건물 별로 없고 여기 도로에 보면 차량 많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태양광도 있긴 한데 뭐 농장 비슷한 것도 좀 중간중간 있고 뭐 이런 거죠. 아까 봤던 우리 일본 시나리오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예컨대 시흥에는 가장 권한 거리가 어디죠? 아, 질문이 어려운가요? A란 거리가 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 브리스톨이나 이런 시는 그러니까 오래된 시다 보니까 이렇게 소위 메인 거리가 있고 이렇게 넓혀가니까 그 메인 거리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140명한테 자 여기서 보고서 2050년에 보이는 풍경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보는 풍경 있잖아요. 그것이 30년 후에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동차가 쌩쌩 다녀요. 자동차는 많이 없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높은 건물 같은 거는 사실은 없어지고요. 뭐 단층 뭐 이런 것도 생길 것 같고요. 뭐 태양광도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여튼 그걸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한 거죠.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토론하고 그거를 전문가들이 기록하고 그걸 그리면서 두 가지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세한 걸 보시면 아까 그랬던 그게 대별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교통에 대한 얘기 했는데 수송 장거리 여행은 보편적이고 중요해서 공공교통을 통해서 그걸 어떤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항구 아니 공항 같은 건 여전히 활발히 이용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쪽은 로컬화돼서 장거리 여행 수요 자체가 줄고 포인트는 줄고 필요하다면 자전거 보행 뭐 공공교통수단 같은 거 쓰고 트램이 뭔지 아시죠? 이런 게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랄까 그 효율이 좋고 이런 거죠. 도보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많아지고 차는 거의 없어지고 공항은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거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마 이거 반발할 사람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작년에 2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전 세계에서 뭐 탑인가 그런데요. 왜 환승하시나요? 근데 갔다 오면 좋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 누적되는 건 약간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죠. 저희가 조금 딴 얘기로 잠깐만 했다가 오면 2015년도에 저희가 2050년에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에너지 시나리오를 그리는 모임을 했어요. 한 15명을 모았는데 19살 그 학생부터 그한 70대 되는 노인분까지 성별 나이가 다 해가지고 15명이 정말 며칠을 토론했는데 가장 대립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통 분야였어요. 예상이 돼요? 어떻게 대립됐었죠? 항공교통을 줄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제 무슨 해외여행이야 안 가도 되지 이랬는데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막 이래가지고 왜 미래에 나의 해외여행 갈 권리를 뺐냐 그러면서 결국 싸워가지고 항공 수요 줄이는 거는 안 줄어지고 좀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런 게 드러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우리 판단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해외여행도 갔다 왔는데 가지 마, 기후변화 이런 거죠.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사실 우리 다 토론이 돼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비슷한 아이디어도 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있긴 한데 한국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환경운동연합이 작년이죠. 그 대선 때 직전에 만든 시나리오인데요. 뭐꼭 문재인 정부만 목표로 한게 아니라 모든 후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2050년에 2005년 대비 80%입니다. 외국은 2000,
1990년 대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80%라도 상당히 줄이는 것은 비교적 덜 급격한 거죠. 네. 그리고 OECD 평균으로 수요는 연평균 0.3%, 즉 다른 말로 거의 정체된다라고, 수요가 정체될 거다, 정체돼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전 30년, 그러니까 원전 더 짓지 않고 노후된 거 줄인다, 이런 얘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얘기 했고요. 석탄도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된 건 줄인다. LNG는 조금 가동을 하고 재생에너지는 늘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하고 비슷한 측면인데 그걸 시나리오로 만들었더니 이런 겁니다. 그래프만 보이는 건데 계속 증가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의 시나리오였다면 증가 안 하겠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건 역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지표를 1인당 그리고 원단위로 본다면 인구가 우리가 30년까지는 증가, 대충 증가하다가 인구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여기는 인구당 전력이 떨어지다가 이쪽 후반부에 들어가면 여기 1인당 전력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안 꺾어지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고요. 원단위. 경제성장이 우리가 계속 된다고 하면 경제성장이 분모이기 때문에 이 전력량이 계속 유지되면 원단위는 계속 좋아지겠죠. 그죠? 효율이 높아질 텐겠죠. 근데 만약에 경제성장도 비슷하게 이거랑 비슷하게 이게 막 증가하지 않고 비슷하게 한다면 원단위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럼 효율은 계속 좋아지지 않고 그냥 정체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존의 원단위가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그래서 사실은 줄여야지 원단위가 줄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환경연은 이렇게 쭉 정체된 상태를 예상을 하고 또 혹은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저 처음 볼 때 잣대되고 그린 줄 알았어요. 100%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원자력은 이렇게 줄고 뭐 석탄 줄고 가스는 있지만은 특히 태양광 같은 건 이렇게 늘어난다.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야 되죠, 그죠? 이거 보면 갑자기 의기소침해집니다.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이 사람들은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도전이 얼만큼 좀 뭐랄까 도전적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세계 자연기금이라고 있습니다. WWF라고 하는 데인데 요즘 한국이 잘 나가서요 해외 국제 환경단체들이 막 들어와요. 지부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막 국제적으로 막 활동을 해요. 그리고 토종 환경단체 사람들은 우왕 저기 너무 잘하네 뭐 이러면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 자금들이 해외 자금들도 있고 하는 것 전문가도 외부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지금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배우건 배워야죠. 거기도 비슷하게 2050년 에너지 전략을 했는데 비슷한 겁니다. 50년까지 하는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 경제성장 여기는 조금 다르는데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경제성장률을 지금보다 조금 낮아지는데 2.4%씩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쓸 수 있다. 예. 근데 물론 경제가 어떤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당장 에너지가 증가할 것 같죠. 이대로 된다면 인구도 사실 30년부터 줄어드는 이걸 사용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냐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데이터가 없나요? 데이터가 없네요. 그래서 기준 시나리오는 건 정부가 하는 대로 하는 거고요. 이 시나리오는 OECD 유럽에 갖고 있는 저기 신정책이라는 전망을 가졌는데 어디 써놨을 겁니다. 제가 수요량이 2014년 대비 여기네 7% 정도 줄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지고 앞에 계속 증가시킨다는 하는 거죠. 경제 성장률도 그 증가하고 인구도 2030년까지 증가했다가 낮아지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즉 원단위를 높여서 원단위 높인다는 건 실제로는 뭐 새로운 기술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뭐랄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아끼려고 노력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뭐 전기요금을 높인다든지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여러 정책을 통해서 낮춰서 14년 대비 7%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24% 이 아래쪽을 더 세게 감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시나리오에 의하면 재생에너지는 45%, 여기는 50%, 여기는 100%로 하는 식으로 해보자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좋게 그 정책도 어떤 정책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 현실화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무슨 얘기일까요? 올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을 해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시나리오별로 자동차 연비 개선, 건물 에너지 효율 뭐 여러 가지 더 강화시키는 것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봤더니 돈은 얼마큼 더 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단위를 안 써놨네. 누적 소요비용이니까 조원일 겁니다. 정부대로 간다고 하면 2040년, 50년까지 3천조 정도가 드는데 에너지 공급하기 위해서 이 강화된 신화들을 보면 3천조, 2800조, 3100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바꾼다 해도 비용이 막 많이 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효율도 좋아지고 등등 하게 되면 결국 뭐 그냥 지금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의 그 시나리오나 이 시나리오나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거는 더그 돈이 덜 든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낸 겁니다. 이걸 갑자기 들으면 용기가 나죠, 그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면 오히려 뭐 에너지도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뭐덜 내고 하는 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려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시나리오 분석까지 나온 거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 녹색당인데요. 녹색당이기 때문에 뭐 이걸 한번 해봤는데 그좀 비슷합니다. 저희가 2050년에 2인당 전력 소비량을 2014년도 OECD 평균 유럽 수준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5.87 그 메가 와트아워가 2014년에 OECD 국가, 유럽 국가들의 한 사람이 쓰는 목표 전력량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높습니다. 숫자를 안 써놔서 제가 모르는데 한 8인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2014년에 우리는 8인데 2050년에 2014년에 유럽의 수준으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만 보면 8에서 5.87 그거 어떻게 따라가? 근데 그거를 30년에 거쳐 따라가는 건데 그리고 그 목표도 2014년 유럽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급격하다고 막 급진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도 돼? 이런 겁니다. 왜냐면 2014년에 유럽의 수준을 30년 거쳐서 따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아까 독일 같은 거 보셨죠? 엄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2050년 GDP당 전력 소비량, 아까 원단위도 2014년 OECD 수준으로도 사실 가자 같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림이 요 그림이 저희가 예상하는 그 전력 수요량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찍고 낮아지는 거죠. 이게 아마 인구수 줄어드는 것과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30년 이후에 지나서 인구수 줄었으니까 우리가 1인당 그 전력 소비량이 낮아진다면 인구수와 같이 낮아지면서 더 낮아지는 식으로 하니까 떨어지겠죠. 그래도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다 해서 같은 전력을 사용해서라도 지금에 쓰고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아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살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은 가정을 한 거죠. 디테일한데요. 요것만 좀 볼까요? 이때 저희가 공급적 시나리오를 1, 2, 3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시나리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나리오 1에서 각 단계에 더 강화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석탄 발전률 가동률을 제한한 겁니다. 석탄을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를 20, 360을 24시간 돌리면 그만큼 전력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석탄을 꼭 그렇게 돌려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돌리면 전력은 생산은 되지만은 그만큼 온실가스, 미세먼지 나오니까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아예 지금 당장 0으로 만들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가동률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를 져놓고 가동 안 하면 손해죠. 그러니까 환전 자회사들은 절대 저런 주장을 못 대실하겠죠, 막. 근데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좀 실행을 하는 중인데 어쨌든 가능하면 가동률을 점점 낮춰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LNG 발전률 가동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지금 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지금 싼그 발전원 자체가 원자력, 석탄, LNG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전력 가격이 싸니까 무조건 원전 석탄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LNG가 돌아가는 그 기회가 별로 없어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전력 한전에서 안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동 안 하는데 혹시 전력이 막 부족해가지고 이게 수요가 올라가면 그제서야 가끔씩 가동시켜요. 그게 한20% 정도밖에 가동 안 됩니다. 석탄은 한 80%, 90% 가동한다면 LNG는 20%밖에 가동이 안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LNG는 깨끗한 쪽이죠. 온실가스도 안 나고 미세먼지 더니까. 그러면 LNG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한테 좋은데, 적어도 상대적으로 좋은데, 근데 이거는 비싸지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억지로라도, 전기요금 더날 테니까 억지로라도 LNG를 좀더 돌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석탄은 줄어들고 LNG는 증가시키자. 가동률을. 그런 시나리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늘리자. 여기는 좀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되, 다만 온실가스도 많이 떨어뜨리고, 미세먼지도 많이 떨어뜨리고, 전기요금은 조금 내자.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여기 빠졌네요.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온실가스 줄이고 발전원별로 각각이 어떻게 줄어든지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하나 표를 빼놓은 것 같네요. 한 가정당 내일 그 전기요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때 얼마나 늘어나냐. 그때는 대략 5천 원 내외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면 되더라고요. 이건 조건마다 다 달라서 아주 확정적으로 할수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생각보다 뭐 누군가는 가끔 그런 얘기 했죠. 한참 작년에 뭐그 신고를 오르코기 할때뭐 어떤 정치인은 30만 원 늘어난다고 이랬는데 비싸질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볼땐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아주 비싼 것은 아니다라는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것만 보여드릴까요? 이게 위에 빨간 거는 기존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그이 핵발전소 용량 저기 그래프고요. 예산 그래프고 문재인 정부가 바꾼 그래서 하겠다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게 녹색당이 얘기하는 2030년에 제로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것만큼 진전이지만 이 기준으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래프이겠죠. 지역 시나리오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4시쯤이 끝나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죠? 빨리 가보죠. 대구입니다. 한국의 에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법에서 그 5년에 한 번씩 15년, 20년의 계획 기간을 둔 국가 에너지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올해 그 3차 에너지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2040년까지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국회 전체를요. 그리고 비슷하게 광역 지자체에게 5년에 한 번씩 거기는 장기는 아니고 5년 단위의 계획을 만들도록 국가 여기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대구, 뭐 서울 같이 광역시도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만듭니다. 만드는 그 지역 에너지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의 지역 에너지 계획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상당히 보조적입니다. 그냥 사실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왜 만드는지 몰라요. 아, 진짜 스스로도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아유 만들긴 하지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딱 그 납품하면 용역업체가 납품하면 꽂아놓고 잊어먹어요. 5년 뒤에 평가할까 하고 꺼내요. 그래서 막 캐비넷 속의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스스로도 알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국가 계획이 있고 국가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 저기 팀장님 계시면 시흥시가 할 수 있는 뭐 에너지 권한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국가가 알아서 하나요. 한전에서 알아하고 뭐 이게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라고 만드는데도 그냥 꽂아놓고 말아요. 기초는 심지어 광역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어도 기초는 의무도 부여하지 않아요. 만들면 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니들 왜 만들었니?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시키지 않은 거 하네 애들.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경기도가 지금 그거를 오히려 나서서 하라고 이게 막 그 재정도 지원하고 하니까 사실은 경기도를 막 만들고 있는데 다른 지역 기초로 가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 니들이 그걸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여기는 잠깐 도시하고 대구가 합니다. 대구가 했는데요. 여기는 정말 특이하게 광역단체 중에서 특이하게 시민참여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인데 만들어진 것부터 좀 얘기하면 비전이 대구 에너지 독립입니다. 자립도 아니고 독립입니다. 그리고 전력 자립률을 14년에 2%라면 2035년에 35%로 가겠다는 겁니다. 전력 자립률, 그러니까 그 지역 대구 내에서 쓰는 전력의 35% 그 지역 내에서 만들겠다는 거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13년에 4.6에서 35년에 20% 온실가스 감축량도 많이 줄고 2035년에 40% 줄고요. 키워드로 시민 참여,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분산형 에너지, 에너지 복지. 되게 괜찮아 보이죠, 이죠? 괜찮습니다, 정말. 만드는 과정도 괜찮았고요, 내용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실천을 안 해서 문제죠. 이거 진짜 내가 디스하려는 거 아닌데 그 지역 분들이 그래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기는 꺼내보지도 않아요. 뭐 이런 게 답답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시 해볼게 합니다. 여기도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 1, 2, 3. 이거는 그냥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 아까 말했던 저기 포캐스팅한 거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뭐 수요는 증가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일종의 대안 시나리오죠. 지금의 경로를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가기 위해서 만든 건데 두 가지 시나리오의 비전이 좀 달라요. 아까 목표가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전력 자립률을 늘려나가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할 거냐 다릅니다. 여기는 에너지 독립이고요. 여기는 메가솔라시티 대구입니다. 시민 참여, 소규모 분산형, 기후변화, 공동체라는 게 키워드고요. 여기는 기업 중심, 대규모 집중형, 첨단 기술, 거대 자본 이렇게 키워드입니다. 즉 이쪽에서 재생에너지 늘리는 거는 그 태양광 크게 기업들이 해가지고 크게 크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력 소비를 줄이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재생에너지 늘려가지고 공급만 하면 됩니다. 전력 자립률이라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밑에 분모가 소비, 위에 저기 생산하는 전력, 재생에너지. 그런데 자립률을 높이려면 이게 있군요.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방법이 이거 소비량, 생산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은 자립률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줄여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있고 이건 없고 이걸 늘려가지고 맞추는 방법이 있고 동시에 늘리고 줄여가지고 맞추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저기 C 같은 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거의 그대로고 이거를 늘려서 자립률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줄이고 이것도 늘려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전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한다면 줄이고 늘리고 하는 쪽이 더 타당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저의 선호이기도 하고 제 주장이기도 하는데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걸 두고서 시민들이 모여서 그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투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다 받다가 야, 투표야 이게 아니라 하루를 다 쓰셨어요.
불러다가 토론, 그러니까 설명도 다 듣고 찬반되는 전문가들의 토론도 듣고 해가지고 아 나한테 제일 바람직하다는 건 뭐다라고 투표했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사람 숫자가 별로 많지 않죠. 참 대구로서는 억울한데 저기 돈 진짜 많이 들여가지고요 한 1,200명, 1,200만 원인가 들어서 그 여론조사 기관을 맡겨서 진짜 무작위 추출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그날 갑자기 생각나죠? 메르스가 해가지고 사람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안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어쨌든 방식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 수위에 기반한 상대적으로 수위에 기반한 토론을 겪어서 결과가 두 번째 게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과정이나 내용도 모두 정말 괜찮습니다. 제 기준을 볼 때는요. 그런데 네. 아이고야. 충남입니다. 충남은 저희 연구소가 직접 했던 건데요. 뭐 여기 시적입니다.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 별빛 이런 거 들어간 문서가 정책 문서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남 의미가 있어요. 별빛이 뭐냐면 충남이 하도 미세먼지 뭐 등해 가지고 안 빛공해도 있고 해가지고 안 보인답니다. 별이. 별빛이 보인다는 게 갖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계산하겠다, 석탄 발전소 같은 거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온실가스도 많이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특히 공동체 에너지라는 거 주목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 공동체 에너지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긴 하지만은 그 지역 일정한 공동체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태양광이든 뭐 이런 거 올리고 직접 소유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그분들이 공유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가 할 거냐, 기업이 할 거냐, 뭐 시민이 할 거냐 할때이세 번째 좀 방점이 두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에너지 자립하는 시군을 뭐 많이 만들겠다. 뭐 최종 에너지 소비도 16.2에서 14.3으로 한다. 여기가 되게 높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충남이 정말 산업단지가 많아요. 이거 뭐 충남에 혹시 모제철이라고 있습니다. 모제철이 쓰는 전기량이요. 1년 쓰는 전기량이 대전에 쓰는 전기량과 같아요. 그 고철 녹이는데 전기를 녹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런 데 하나 더 생기면 우리나라의 전력이 이렇게 튀는 겁니다. 이렇게 튀는 건데 어쨌든 여러 이유 때문에 높아요. 근데 그걸 어쨌든 최대한 줄이겠다. 뭐 부가치단까지 원단위도 344에서 거의 절반쯤으로 가나요? 183 정도 줄이겠다. 석탄 비중도 지금 한 87%, 89%, 8%인데 그거를 50년까지 석탄을 0으로 만들겠다. 석탄 제로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정말 도전적인 걸 만든 거죠. 재생에너지도 7.7에서 47.5로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2050년에 만든 겁니다. 이러면 별빛 보이겠죠. 2050년에나 보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도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시나리오. 그냥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근데 탄소 경제라고 해가지고 온실가스는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했던 CCS 기술을 사용하겠다. 사실 지금 한전 자회사들 발전사들 석탄 발전을 많이 하는 데는 이 기술 많이 개발해서 쓰려고 하거든요. 이거 쓰면 사실은 재생에너지 늘 생각이 별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여튼 이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는 수소. 그리고 수소보다 그냥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더 많이 쓰고 소비를 더좀 줄이는 이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요. 총 18시간을 걸려서 3주에 걸쳐서 시민들이 한 50명이었나요? 50명 정도 모여서 계속 여기 강의 듣고 토론하고 투표하고 이것들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만든 시나리오가 아까 이제 요걸로 선택이 됐습니다. 얘는 시민 시나리오 됐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어떤 각각의 차이가 있느냐? 에너지 소비량도 상당히 그 시료 기준하면 떨어지고요. 석탄 발전 비중도 확 떨어지고요. 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아지고 하는 식의 되고 그게 발전 비용에 보더라도 이 기존 방식을 하는 거나 아까 이제 각각의 했던 거에 비해서 비용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에너지 시민 시나리오 재생에 늘리는 시나리오 간다고 갑자기 비용이 폭등하거나 이런 거냐? 그랬더니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고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민 시나리오 이런 거는 뭐 그래서
단순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다른 부분까지도 자치 공동체 같은 게 늘고 여유로운 스타일 같은 것도 생기고 한식이 뭔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좀 그림을 같이 그려내봤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신 거죠. 전주입니다. 전주는 한 2015년, 16년에 지역에너지기를 아주 선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한거 보면 목표가 2025년까지 자립률 30%, 에너지 자립, 전력 자립, 에너지 자립과 전력 자립을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전력은 전력만인데 에너지는 거기에 뭐그 수송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좀 여기는 상대적으로 낮고 여기 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사용량도 상당히 12.8% 줄어든다. 이런 식의 통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했고 이거를 비슷하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좀 강한 걸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전주는 상도 받았어요. 대통령 상도 받고요. 가까운 광명입니다. 요 바로 옆이죠. 그죠? 저희가 이것도 광명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광명 올때 생각하고 왔다가 시흥은 좀 조금 더 멀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데 광명은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소비 목표가 최종 소비 에너지 소비량이 17% 30년까지 줄어들겠다 하는 거고요. 이게 원단위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줄이겠다. 그리고 생산 목표도 전력 자립도를 지금 막 11%인데 40%로 올리겠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뭐 3.7%인데 거의 30% 갖고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요거만 보시면 좋겠는데 이익 공유 재생에너지 양을 30년까지 19메가와트까지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메가와트 정도를 늘려야지 이런 목표를 채우더라고요. 태양광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메가와트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금 시간도 없고 하는데 대체 아시죠? 그죠? 메가와트가 뭔지 그 설비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와트, 킬로와트, 메가와트 이렇게 되는 건데 그중에 한 10% 정도를 시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이 됐던 내가 투자 펀드가 됐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그 이익을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 TO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는 거기 그 영역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열심히 웃으세요? 제가 뭐 네. 그래서 이거를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가장 낮은 시나리오를 잡으셨고 또 목표도 높으신 그이 생산 높이 높고 전력 자립도 높고 이 전력 자립도도 사실은 뭘 통해서 전력을 자립할 거냐 할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료전지 있고 뭐 열병합도 있는데 가능하면 태양광을 많이 늘어나가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잠깐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까지 포함해서 말씀 잠깐 드리면 시흥은 지금 시흥 내에 발전소가 거의 없어요. 태양광 몇 군데만 있고 근데 광명은 두 가지 좀 특이점 좋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특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쓰레기 소각 시설이 있어요. 구로랑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빅딜이래요. 뭐냐면 구로하고 여기 광명하고 딜을 했는데 구로의 쓰레기는 광명이 갖고 광명의 그 하수 처리는 구로가 하고 빅딜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진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근데 그 쓰레기를 받아서 태워서 열을 생산한 다음에 열을 열 공급하는 데로 팝니다. GS 파운가 하여튼 팔아요. 그래서 돈을 좀 얻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처음에는 이게 열병합 발전으로 해가지고 열도 만들고 전기도 돌리려고 했는데 초반부에 고장 나가지고 열만 생산한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삼천리 가스 공급하는 삼천리 회사가 거기에 있는데 시흥도 삼천리한테 받나요? 그죠? 네, 받죠. 근데 그 옆에 거기다 그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냈어요. 그 가스를 가지고 해가지고 열도 공급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앞서 그 이런 자리 지금 10% 11% 있다는 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가스로 이용하는 연료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연료, 그러니까 수소가 아니라 가스를 태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연료 전지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넣으면 물하고 그냥 이산탄소만 나옵니다. 이게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에너지라고 남들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천이 이그 가스로부터 나오니까 좀 고민이 있는데 결국 그건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요 수소 들어오셨죠? 수소 전지, 수소 연료 이런 건데 그걸 만드는 건데 그걸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들어요. 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있긴 한데 그런 시설이 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시흥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는 거죠? 연료전지? 신도시. 그러면 그만큼 좀 자립률이 생겼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렇군요. 갑자기 뛰었군요. 네. 작년에 봤을 때 보고서 봤더니 1%가 안 됐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 쟁점이 나중에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못하지만 이 연료전지가 천연가스를 쓰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좀 그래서 시흥은 앞으로 전력 자립할 때 고민이 좀 사실 많이 좀 되는 거죠. 광명과 다른 측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마지막이 이건가요? 네. 이거는 시민들이 또 참여해서 했고 70명이 한 50명 정도 모이셔서 이분들도 한 20시간에 거쳐서 3주에 거쳐서 토론하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2분 남았네요. 네. 혹시라도 그래도 2분 동안이지만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해주셨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 정말 다 동감을 해요. 그래도 미세먼지 있으면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게다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측면이 좀 같이 가야 될 문제인데 집에서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것들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좀할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마른 수건 물자기 같은 게좀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할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풀려야 되는 거고 구조적으로 풀리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저는 당장 독일 본 것처럼 20% 줄였잖아요 건물이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안 해도 해야만 가능한 영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거 어떻게? 물론 몇 가지 있습니다. 노후된 창호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실 그 창호 바꾸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창호 바꾸는 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이니까 그걸 좀 조금 예를 들면 빌려주면 하고 좀 천천히 갚아가면 이런 거 있으면 해볼 수 있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제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물론 개인이 그렇다고 개인은 아무것도 더 저는 이거는 서로 진짜 논쟁적인 측면인데 더큰 TV를 보고 싶은 게 좋은 일이긴 한데 마냥 좋은 일인가 이런 건 사실은 질문들은 사실은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인기 없는 그 강사인데요. 불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나는 김치냉장고 두개 있는데 하나 버려야 되나 집에 가서 아씨 이런 생각 들게 막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죠. 그런 것좀 줄여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또 한편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하되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는 거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저희 줄였는데 집에서 줄일 거다 줄였는데 우리 집은 진짜 창호 같은 개선을 해야 돼. 근데 막상 돈이 없어. 그러면 시정부가 됐든 어디에다가 그걸 사실 빌려달라고 하는 빌려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저는 그 실천이거든요. 네. 이런 일까지도 다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아주 미시적인 거, 우리 개인부터 국가 정책적인 것까지 사실 다 얽혀 있는 일들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죠? 물건 사러 다니는 대형마트 다니냐 마냐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하기 어려운 영역도 상당히 있잖아요. 물론 개인이 실천하는 영역도 있고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정말 여러 차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개인이 할 거. 지자체가 있고 국가가 할 거를 나눠서 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절한 질문에 저기 잘못 대답한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의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네. 전주가 비교적 그렇게 좀 됐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하고 그 에너지계획하고 아직 잘안 섞여 있어요. 그냥 에너지 계획, 도시 계획 돼서 문제인데 앞으로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만 묻으면 옛날에는 발전소가 어떤 거였죠, 주로는? 그냥
뭐 이게 그 검은 연기 내는 발전소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주거지에 발전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에는 발전소 안 된다라고 조항이 있어요. 근데 태양광은 어떤 거죠? 근데 태양광도 발전소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면 또 얘기하셔요. 아, 그 전자판 하는데 눈부시고 안 하는데 막 이런 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있긴 하는데 이런 문제도 좀 풀어야 되는 게 있죠. 이거는 근데 물론 시자체에서 풀수 있는 영역보다는 그거는 저기 국토부가 문제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법령상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도 근데 내 집에서 뭐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팔기도 하고 옆에 나눠주기도 하면 좋을 텐데 발전소라고 하는 상업적인 역할을 하는 순간 그거는 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시 차원에서의 도시계획에서 할수 있는 영역들은 뭔가 또 있을 겁니다. 또 그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있는데 아직 이게 잘 이렇게 뭐랄까 서로 안 만나고 토론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